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하면서 여러분들께 분봉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즌2 5월 30일부터 매매 4회 했는데요. 자, 뭐 까진 거 안 올리고 그런 거 없어요. 부끄럽게. 자, 4승 무패. 현재 437만원 정도 수익 올리고 있다. 수익률은 43%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잠깐 체크하고요. 자, 잘 안 빠지죠? 자, 무슨 말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빠지는 걸 봤다고요. 그죠? 얼마만큼 빠졌다? 미국 다우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빠지는 거 봤거든요.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마감을 미국이 장 시작해서 0.5% 정도만 크게 빠지지 않으면 내일 당장은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루드오일 매매할 텐데요. 여기가 1봉이고요. 여기가 3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또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하기 전에 먼저 경제 지표 발표. 오늘 5일 재고 발표하는 날인데 오늘 하는지 하루 정도 땡겨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휴일이 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수요일로 원래 합니다. 0시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날이 11시 반에 하네요. 그죠?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난리 부르스를 추거든요. 자, 오늘 재고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그거 참고를 해놓고요. 그 이전에 끝내야 돼요. 1시간 반 남았네요. 아, 손실을 안 봐야 돼요. 손실을 보다가 그 시간까지 가면 상당히 좀 에러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시간 안 가도록 노력할게요. 그 시간 가면 너무 위험해요. 나중에 롤러코스터가 뭔가 보게 돼요. 저 청산 다 끝내고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만 한번 하는 상황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일봉으로 보면 저점을 깨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낙폭 심하거든요. 자, 이렇다면 좀 상당히 좀 에러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다? 오늘 낙폭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하락 방향을 베팅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하락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지하면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딜레마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가능하면 하방으로 때릴 거예요. 상방은 현재 모든 지표가 하락 방향으로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노리는 게 아니라 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노려야 되는데 뭐가 우려된다? 여기만 봐도 54달러 아닙니까? 2.5달러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됩니다, 사실 지금. 아까 방송하기 전에 좀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참 이거 참 곤란한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하고 이제 미련 부리고 이러면 반대로 가면서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옛날 방송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오늘도 쉽지 않네요. 오늘도 쉽지 않네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쉬운, 마음 편하게 쉽게 주는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미국, 유럽, 홍콩, 중동 모든 자금들이, 한머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페이크가 비교적 작아요. 그래도 페이크 칩니다. 슈퍼컴퓨터 동원하면서 페이크 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요. 지금은 달라들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잘 봐야 돼요. 정말. 봐야 돼요 하는데 지금 포인트가 슬 놓을 듯 말 듯 해서 참 고민이 좀 돼요.
상방 때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밑에 깨지면 손절할게요. 일단 하락폭이 너무 심해요. 낙폭과대. 일단 반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밑으로 깨지면 그냥 던집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뭐다? 그냥 빠진 게 아니고 2.5포인트가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슬슬 돌려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한번 출렁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데 들어올리면 제법 먹을 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매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절은 칼 손절할게요. 버티면 착살나요. 이거 잘못하면. 비중도 많이 안 싫겠습니다. 올라간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야, 체결됐습니다.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일단 첫 번째 매매. 일단 양호하게. 아 이거 봐봐. 아, 워낙 이런 급등락을 많이 봐가 쫄아서 그래요. 아씨 최저점이 잡아놓고 지금 던졌어. 아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메커니즘인가 하면요,
여기만큼 홀딩하고 있던 사람이, 매도로 홀딩하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로는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이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거 충분히 남았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또 성공. 일단 아무 때 막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이, 욕할 뻔했습니다. 아, 책임 좀 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거래 빡 터졌어요. 20일, 60일 다 돌파했습니다. 120일 있긴 한데 여기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그럼 여기 밀려도 88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손절한다 해도 별 무리 없습니다. 만약에 쳐져도, 그죠?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그죠? 주식시장 곱하기 한 10배. 지금 빠른 축에도 안 속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밀리면 안 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챙깁니다. 30만 일단 챙기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강하게 푹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 비리비리 하는 게 조금 그래요. 여기가 저항권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욕심 안 부리고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사실 그만하고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재고 발표한 날이기 때문에. 야, 들어간다 이거. 아. 아, 참 미치겠네. 그냥 여기서 쭉 들고 있어서 매티 깐 겁니까? 아, 저 바보. 아유, 진짜.
간다. 와. 아유, 지켜봅니다. 어, 진짜 미친다 지금. 가는 걸 놓쳤어요. 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치 인근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다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여기 다시 못 올라가고 튕겨 내려오면 또 매도 때릴 겁니다. 자, 오늘 한 핀트가 안 맞아요. 아까 그것도 수량 좀 더 실리면서 촥 내려가면 그냥 쫙 깔끔하게 딱딱딱 불어서 더 나는 건데 조금 왁구가 안 맞네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여기 윗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더 랠리 하는 것이겠고요.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쌍봉 스타일로 이제 밑으로 좀 더 처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시점인데, 땡긴다면 20틱 손절 걸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미련과 욕심 따위 부리면 큰일 나는 날이에요. 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손절했어요. 야, 여기서 다시 밑에 쳐지고 그러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뭐 승부는 걸렸습니다. 여기 상승 전환한 이후에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들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1분봉에서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5분봉 상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 그리고 30분봉에서 20일 돌파하는 장대 양봉으로 거래 터지면서 위로 일단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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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일단 청산하고요. 지금 오늘 그 재고 발표 11시 반에 있는데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섣불리 덤비면 크게 깨집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pack of wild dogs in that cipher. You sure you ready? Yeah. Okay, then go get them.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오늘 11시 30분에 재고 발표 있는 날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승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6만원 플러스 났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요. 5승 무패 이어나간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야간 선물 시장 0.02 약보합이고요. 자, 미국 선물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일단 다우존스. 자, 나스닥은 0.23 하락 중입니다. 장중에 낙폭 이후보다 좀 컸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상황이면 본장 들어가서 플러스권으로도 마무리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 무리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과도하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냥 양호한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좀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닥터K라고 있던데 유튜브에서 닥터K 치시면 바로 검색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주식 상처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